자,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그 컴퓨터들에 문제가 생겼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구조의 화학물질이에요. 그 이런 화학물질을 구성하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DN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DNA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핵산입니다. 그 우리 세포 구조를 보면 세포 핵이 있어요. 세포 한가운데. 그 세포 핵 한가운데 들어있는 그 산성인 물질을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포입니다. 이게 맨 주변에 세포막, 이게 세포 핵이에요.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풍선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가위로 자를 수가 있어요. 잘라서 열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실이 있고 이게 실뭉치야. 자, 이 실뭉치인 염색체가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그럼 이 실이 뭐냐, 이 염색체가 뭐냐를 알려면 이 실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 실이 뭐냐 하면,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줄이 두 줄이죠. 그렇죠? 두 줄이 이렇게 꼬여있고 그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꽉꽉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끼어 맞춰져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 요게 바로 유전자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줄 사이에 있는 네 가지 물질이 있고, 색깔이 네 종류죠. 그 다음에 줄은 두 가지 물질로 형성됐습니다. 흰색 물질하고 갈색 물질하고. 그러니까 유전자는 통틀어서 몇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에다가 두 가지 하니까 총 여섯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조립된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물질이 이 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장난감식으로 돛담배라고 합시다. 그래서 유전자는 네 종류의 돛담배가, 그 돛담배 종류는 돛의 색깔에 따라서 달라. 그렇죠? 그래서 네 종류의 돛담배들이 뭐 되어 있는 거다?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DNA, 핵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색깔 있는 이 물질, 이 돛을 구성하는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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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네, 염기. 이 염기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아, 여기 보니까 A라는 염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T라는 염기는 빨간색, G라는 염기는 파란색, C는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염기와 그 다음에 줄, 하얀색 줄과 그 다음에 갈색. 근데 하얀색을 보니까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하얀색은 당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에 감자국에다가 현미밥에다가 그럼 여기 여러분 지금 뱃속에서 감자 속에 있는 당분, 현미밥 속에 있는 당분이 들어가서 저 줄 만들고 있어. 줄, 그 다음에 또 인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토막난 줄을 붙여서 이렇게 긴 줄을 만들어주는 인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DNA라는 것은 당분, 그 다음에 요거는 인산, 요거는 염기. 예. 그래서 염기와 당분과 인산이 세 가지 물질이 합하면 바로 뭐가 된다? DNA 핵산이라는 물질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핵산이 조립이 되고 쫙 연결이 돼. 예. 그게 뭘까요? 그리고 왜 우리 세포 안에는 쫙 이렇게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된 어저 이 염색체를 다 풀어봐도 계속 뭐만 나오는 거예요? 예,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다음에 또 뭐예요? A, T, G, C 이것만 계속 나와. 그게 뭘까?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 그 하드라는 게 있어요. 하드 디스크, 하드 드라이브라는 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그 하드 드라이브 꺼내가지고 쫙 보면, 뭐만 찍혀있어, 그게? 예, 0101만 찍혀있어. 예, 아무리 봐도 0101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01011100011000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읽어요. 왜? 그 1001 이렇게 된 게 그게 뭐니까? 그게 글자니까. 네. 그래서 아. 이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2003년도에 과학자들이 해낸 거야.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을 이 ATGCCCDATTTATT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야 아, 이거는 이런 말이구나. 이거를 읽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게? 유전자 지도. 유전자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 지도라는 것은 뭘 보여주는, 주기 위해서 지도가 있는 거예요. 위치. 그렇죠.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치입니다. 그럼 유전자 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이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나는 간암이다. 그러면 정상적이든 건강하든 간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변질됐냐?
그 변질의 원인은 뭐냐면 정상 간세포 속에 혹은 정상적이든 건강하든 유방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 곧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 유방세포, 정상적인 내 폐세포, 정상적이었던 내 간세포가 간암세포, 폐암세포, 유방암세포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변질돼. 사실 컴퓨터 고장도 컴퓨터의 기계적인 고장은 없어요. 없는데 컴퓨터에 이 자 뭐가 이게 말을 안 들어 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듯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못하면 또는 변질이 되어버리면 세포가 본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간세포는 해독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이 술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은 해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술이 들어오면 술을 어떻게 해야 돼? 해독을 해야지. 그래서 술 해독 물질을 생산해서 술을 해독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죽고 그 다음에 술이 나중에 깨는 거예요. 술 해독해버리니까. 네. 그런데 간암에 걸렸다, 간경화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해독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이었던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해버리면 세포가 제 기능을 올바로 못해요. 위암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 예. 뇌종양이 있으면 내가 이상해지는 거죠.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적이었던 세포가 제 기능을, 정상적인 본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세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 정상 세포가 비정상으로 변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 세포 속에 깔려 있던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어떻게 변하구나.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큰 놀라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아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변하는구나. 변하니까 내가 암이 생겼구나. 변하니까 내가 당뇨병이 생겼구나. 변하니까 이 동맥경화가 생겼고, 안 변한다면 세포가 안 변, 즉 세포 속에 깔려 있는 정상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즉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이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다. 암이나 당뇨병이나 동맥경화나 무슨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여튼간에
세포가 변질됐다는 얘기고, 세포가 변질된 원인은 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몰랐습니다. 예. 한참 동안 의과대학에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다는 것을 가르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걸리는 모든 병이 왜 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도 여러분 내과학이라는 이 교과서가 3천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책 한 권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 3천 페이지. 그런데 그 병의 원인 보면 전부 뭐예요? unkn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known이 뭐예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원인을 모르고 무슨 치료를 하냐. 병이 나려면 뭐를 제거해야 돼?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해야만 그 병이 낫죠. 예. 네. 그러면 제가 의과대학 댕기면서 배운 치료법은 뭐예요? 원인 치료법이 아니에요. 원인 치료법이 아니에요. 왜 원인 치료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돼서 병이 생긴 것인데, 그거를 몰랐으니, 병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모르니, 우리가 배운 치료법은 뭐밖에 없어요? 무슨 치료하는 거예요? 원인 치료는 하나도 배운 게 없어. 무슨 치료? 증세치료. 증세. 왜? 그 병이 생기면, 그 병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란 게 생겼다.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당뇨병이 생겼다면, 그래서 혈당이 자꾸 올라간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당뇨병이 생긴 결과가 혈당이 자꾸 올라. 그러면 우리는 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냐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약리학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래서 혈당이 떨어질 수 있구나, 이 약을 쓰면. 아, 이래서 이 약을 쓰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구나. 그런데 그 효과가 6시간밖에 안 가는구나. 혹은 8시간밖에 안 가는구나. 그러면 하루에 3번 먹든지 4번 먹든지 해야 되는 거.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33세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상구야, 나는 이렇게 병이 낫지 않고 죽지만은 너는 앞으로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 응. 내가 의사가 되면 뭐예요? 병 고치는 의사가 돼.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했죠. 의사가 되면 병을,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면 병을 고칠까요? 네. 근데 의과대학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턱 배우는 게 뭐예요? 병의 원인은 모른다. 자, 그러면 증세만 치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고혈압 약이다.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약으로는 고혈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네. 당뇨약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암 치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나으면 안 먹고 있다가 또 재발하면 뭐예요? 또 먹고 또 해야 돼. 그래서 결국 죽을 때가 되면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지.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왜? 뭐를 알고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은. 자, 원인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이게 원인이야.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가 1960년도였어요. 제가 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지 52년이 지났구만요. 참, 그러고 보니, 나이 들긴 들었다 그랬죠. 네. 자, 왜 몰랐느냐? 병의 원인이 뭔지.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왜 몰랐을까요?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 유전자가 변한다 생각은 특급만큼도 안 했어. 그러니 병난 원인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 당시 뭐 장질 부산이 뭐 이런 소위 병균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 또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겼다. 그건 원인 알지. 그래서 그거 치료하는 약은 항생제. 그러나 다 그 감염병 이외에 다른 병들은 왜 생기죠? 당뇨가 왜 생기지 몰랐다고. 암이 왜 생기지 몰랐어. 그러니 그 3,000페이지 요새는 뭐 한 6,000페이지 될 거예요. 그 많은 질병들의 원인란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Unknown. 모른대. 요즘은 들어가 보면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위치. 그럼 그 유전자도 위치가 있느냐? 컴퓨터 프로그램도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들어가면, 하드웨어 들어가면 딱딱, 뭐예요?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세포도 딱 열고, 세포핵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드 드라이브가 쫙 있는데, 그게 23개야. 그것이 바로 하드들이 바로 염색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를 싹 풀어보면, 아, 이 염색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깔려있구나. 다 쫙 나온다.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염색체가 몇 개라고요? 23개. 그러니까, 아, 이 23개에다가 번호를 붙였어. 그래서 염색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 사이즈가 클수록 그 안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 수는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큰 염색체를 1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키가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23번까지 가요. 그래서 그 각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 염색체들을 다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아,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1번부터 23번 염색체 중에 17번 염색체의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방암에 걸렸구나를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유전자 지도를 한번.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염색체를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번이 제일 키가 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어떤 분이 전립선암에 걸렸다. 면, 아, 이분은 1번 염색체상에 있는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더라. 그래서 전립선암의 원인은 뭐냐? 1번 염색체 바로 저기 아래에 위치한 유전자의 변질이 전립선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탁 이제 나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렸을 땐 바로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대장암, 결장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걸렸을 때는 바로 2번 염색체에 있는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대장암에 걸리더라. 아, 폐암은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폐암.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거는 깜깜무소식이야. 이게 유전자 지도가 언제 완성됐냐? 200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아시겠죠? 이렇게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현대의학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와,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예, 이게 세계에 이게 일대 현대의학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지식은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지식은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야 자기 유전자를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가르쳐. 여러분이 이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환자가 됐어.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면 환자는 영원히 원인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면 각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질이 됩니까? 이거를 알아가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하. 어떻게 병이 납니까? 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유전자는 변한다. 제가 일단, 지난 강의 시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건 뭡니까? 유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기다, 생기다. 유전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작동하기 위하여. 그래서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슨 에너지에 의하여 작동한다? 조정된다? 전기 에너지. 그렇죠? 뇌파, 생체 전자파.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에는 좋은 파가 있고 좋은 결이 있고 뭐예요? 나쁜 결이 있다. 네. 나쁜 결이 들어오면 유전자 꺼져버린다. 베타파. 여러분, 베타파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아시겠죠? 베타파는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런 기분.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요. 감마파라는 게 있어요. 감마파는 뚜껑 열리는 거죠. 감마파가 탁 들어오면, 으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흐려져?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충동적으로 제정신이었을 때는 안 하던 짓을 어떻게 해버리는. 그 각 사람이 그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왜? 너무너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너무너무 악해. 선이 아니야. 선일 때는 알파파가 돼버려. 아, 참 선하구나. 할 때는 네네파가 알파파예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뭐요? 나를 속일 수가 없어. 너무너무 거짓이야. 뚜껑 열려 안 열려요? 네. 이렇게 더럽고 안 입고 올 수가 없어. 으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뚜껑 열려 보셨죠? 그 뚜껑 열리는 원인이 주로 뭡니까? 마누라들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마누라 때문에 뚜껑 열린 적이 몇 번 있어요. 뚜껑 열리면,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도 합니다. 예.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예. 제일 비싼 거 골라가지고 어떻게 박살 낼 수도 있고, 예. 나중에 상황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랬던가. 그래. 그렇게 인간은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확 변해버립니다. 세포도 변질되버립니다. 유전자가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 정말 지참 교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그 강연 초청을 받는데, 예. 뭐 교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뭐 이제 근데 이제 뭐 무슨 교장 협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사립 중학교 교장 협회. 그럼 교장 선생님 수백 명이 이제 모이는데. 그래서 그때 제 강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사가 의사답니다. 교사가 의사다. 그래서 이 유전자 얘기를 했죠.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생각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 일 안 해. 진짜 유전자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의사다. 지금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유전자가 변질되고 난 뒤에 약 주는 게 의사예요. 그럼 뭐 해? 증세만 좀 완화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앞으로 병 안 나도록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사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박수 막 쳐요. 좋아, 좋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거는, 예. 유전자가 변한다.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아주 확정된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현대의학에 지각변이,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아주, 아, 여러분, 제일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은 의학신문이 아닌 타임지에 대서 특필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인간 유전자 지도가 게놈이라는 이 말은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게놈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2003년 4월 15일에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야, 타임 잡지. 타임 잡지 이게 언제 나온 타임 잡지냐? 1월 18일 2010년. 타임 잡지에서 유전자가 변한다 하고 여러분 표지입니다. 표지. 예. 이 표지에 대해서 특별한 거예요. 예. 보시면. 왜 당신의 DNA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데스티니 운명이 아닌가? 유전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유전자가 우리 운명이야.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으면 나는 그 병에 걸릴 운명이야. 근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할 때는 왜 그렇게 말했어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뭐예요? 변해.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야, 이제. 박수 쳐야지, 이제. 네. 네. 유전자가 변해서 나의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었다면 내 암, 내 유방에 있는 이 암세포, 간 속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있다는 말이지. 네. 네. 그게 중요하다고. 이 박수 치는 순간, 이것이 뭐예요? 번쩍하는 순간이야. 번쩍. 알았다. 예. 네. 이것이 힘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런 힘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야 꺼진 유전자 번쩍하고 켜진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 암세포를 만나도 암세포를 전혀 죽이지 못하던 여러분의 T세포, 꺼진 유전자가 번쩍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암세포도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바로 이 놀라운 진실. 이를 병원에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 이 타임지에 발표한 것은 과학자들이 정식으로 논문으로서 다 증명한 겁니다. 타임지 기자가 뭐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으로 증명한 사실이라.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이 뭐냐 보면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새로운 분야의 의학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Epigenetics. 여기 보면 epigenetics 한번 써봅시다. Epigenetics란 말이 무슨 말이냐? Epigenetics.
저는 의과대학 댕길 때 이 제네틱스만 배웠어. 이 제네틱스는 유전자학입니다. 유전자학. 유전학. 제네틱스만 배웠어. 이 제가 배운 제네틱스에 의하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뭐 수백 년, 수천 년 만에 한 번씩 돌연변이란 것은 있지만, 그럼 다 그렇게 배웠잖아. 그렇죠? 안 변한다,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원,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운 이 제네틱스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선천성 유전자. 예.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유전자 의학 앞에 에피라는 이 세 글자를 붙였어요. 에피라는 저 세 글자는 뭐냐면 후라는 뜻입니다. 후. 영어로 하면 after. 뭐 다음에, 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돼서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거라고 했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건 뭐라고 해, 에피가? 후. 이게 후천적으로도 뭐요? 변하더라. 그래서 병이 생긴 거더라. 이게 딱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를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후천성이라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자는 과학자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 바로 에피제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뭐 그때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시대였으니까. 자,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자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은 그 다음에 뭐예요? Reveals. Reveal. Reveal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고요? 자,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How. How는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는 뭐예요? Choice. 선택.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에 의하여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줬다. 이 말이.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죠? 일란성 쌍둥이. 한 쌍둥이는 유전자 다 똑같이 태어났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도록 선택을 했어. 또 한 애는 뭐예요? 아니다. 우리 엄마는 꾀병 알았다.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확 변해버린다. 여러분, 나는 박수를 치겠다. 나는 세게 치겠다. 나는 환호성, 함성을 지르겠다. 라는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더 세게 켜지고, 아이고, 박수 쳐서 뭐해, 귀찮다.
그 선택이에요. 내가 건강식을 할 것이냐? 운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남을 비판할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이게 다 우리는 유전자를 켤 것이냐? 끌 것이냐? 생기를 받을 것이냐? 생기를 막을 것이냐? 의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우리 인간 각자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줬다. 세상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도 한 5년 전으로 돌아간다. 한 3,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득이하게 내 유전자를 끄는 선택을 할 수밖에 뭐예요?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코나에 몰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누가 나를 사기쳤다. 그것도 뭐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열 받아 안 받아? 뚜껑 열려 안 열려? 내 뇌파가 바뀌어 안 바뀌어? 할 수 없이 유전자가 변질. 그때 내가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게 이 선택을 우리는 주로 하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 돈을 떼먹었을 때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워. 뭐, 선택 안 해도 막 굴러 들어와. 그런데,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대로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생기 얘기를 했는데 생기 이 생기의 본질은 뭡니까? 생기의 본질 사랑 진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진 선 미 그 속에 생기가 있다. 생기 말고 다른 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참 이 통찰력이 참 좋았어요. 아, 인간을 살려있는 생기가 있는가 하면 또 무슨 기가 있다? 인간을 죽이는 아주 나쁜 기가 있다. 그 기를 무슨 기라고 불렀게? 무슨 기? 이 사자의 사. 우리가 흔히 저 사자를 어느 때 써요? 사악하다. 아주 나쁘다. 그 사기. 그래서 생기와 사기가 있다. 그래서 그 나쁜 기가 들어오면 베타파가 되고 뚜껑이 결국 열리고 그래서 내 유전자가 다 꺼지고 혈압이 꽉 올라가고 혈당이 꽉 올라가고 아주 나쁜 변화가 온대.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결에 따라서 다른데 그 결을 내 생체 전자파의 결을 내 뇌파를 알파파로 바꿀 것이냐 베타파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달렸어요? 이 귀에 달렸어. 그 귀가 정말 나를 살리는 생기인가 아니면 뭐예요? 나를 죽이는 사기인가? 사기. 그래서 이거를 또는 이 사기를 사기라고 결국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자, 지금부터는 나는 적극적으로 마음에 뭐를 하고 작정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리라? 생기를 선택하리라. 이 생기는 진선미 사랑이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긍정적. 즉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하나인은 엄마를 미워하기로 선택해버렸어요. 우리 엄마는 꾀병만 부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뭐 우리 밥 해주고 잘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상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그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선택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선택에 성공할 수 있는 인간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은 앞으로 강의에 나올 겁니다. 네. 자, 유전자의 변화는 결국 무엇에 달렸구나? 우리의 선택에 달렸구나. 이것은 이상구 박사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누가 뭐 성인들이 한 말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로 오시기로 뭐요? 선택했다는 것은 이거는 위대한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위대한. 네. 사람들이 이걸 선택을 안 합니다. 암 환자가 뭐 세빌리고 천지 백간인데도 불구하고 요것밖에 안 와요. 예. 네. 네. 다들 뭐요? 다들 증세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 이거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또 이 병원 가서 결과가 나쁘면 또 다른 병원 가. 자. 아산병원에서 결과가 나쁨 삼성병원 가고 삼성병원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고 예, 또 서울대학병원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세브란스로 가고 세브란스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삼성병원으로 가고 그래서 환자들 왔다 갔다 예, 엉망입니다. 엉망. 예.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 유전자 다 꺼져요. 그래서 한두 달 지내고 나면 뭐예요? 암이 왕창 악화됩니다. 그게 왜 암이 악화된 줄도 몰라. 그러니까 유전자, 이 타임 세상에 이 타임 잡지는 정치, 경제, 문화 잡지지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그냥 표지에다가 왕창 이게 너무 중요하다. 타임 잡지사에서 볼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에다 대서 특필을 했는데, 특히 한국서는 잘 몰라 조용해. 그래서 이 설악산 구석에서 예, 이상구라는 그 이 이상한 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이게 진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요, 환자 보는 의사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자하고 상관없이 이런 거를 기초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기초. 가장 기초가 되는. 이게 이제 순수 과학이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돈 욕심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거.
그것을 보람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데, 이게 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을까? 자, 환자가 오면, 제가 댕긴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신이 이 병에 걸린 것은 당신의 뭐예요? 간세포 속의 유전자가 변합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 유전자의 변질은 당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당신의 식생활 선택, 운동의 선택, 특히 무엇의 선택? 이 생각의 선택.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지금부터 현미밥 잡수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문 닫아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돼? 경제가 왕창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병원들 다 문 닫고 간호사들 그 병원에 여러분 병원에 매달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수만 명인데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실직자 돼버리면 어떡해요? 안 돼. 그래서 이게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이 구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한 선택을 하신, 특별히 선택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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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예. 이래서 이 진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늘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산병원가 있으면 그 환자 중 나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때려치고 일로 왔다. 또 서울대학병원 가보면 뭐예요? 나는 아산병원에서 치료받다 때려치고 일로 왔다. 뭐 하는 짓들이요?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유전자. 그래서 병원사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얘기가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만 지금 박수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만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는 선택. 예?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런 선택이 도록 뭐예요? 도록 예. 그 분위기가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죽을 맛이죠. 예. 바로 이게 문제다.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 심각성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왜냐하면, 이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 암 걸리죠? 집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을 뭐요? 하게 돼요? 안 해야 돼요? 집 팔아야 돼! 집 팔아도 모자라! 여러분, 세상에 의료보험
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예.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의료보험으로 나간다. 그 정도로 의료보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합니다. 예. 네. 그리고 병 걸려도 뭐예요? 60%는 보험회사에서 집어넣고 40%는 네가 내라. 그런데 그 40%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왜?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영화까지 나온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영화. 이 게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뭐예요?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는 영화가 찍혀가지고 지금 개봉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한국에 오면 아마 뉴스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아시겠죠? 네. 네. 게임 체인저.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형외과 전문 의사인데 미국 사람, 이 사람이 탁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건강식을 선택하자, 운동을 선택하자, 해봐라, 낫더라. 이제 이래 가지고 지금 미국 그 달라스 텍사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강한 물결을 타고 있대요. 과연 어떻게 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선택한 이 길, 이런 확실히 뭐요? 진리의 길이다. 이것은 여행을 바라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 세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거를 다 공부, 연구해서 깨달아가서 그 가야 될 길로 어떻게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좋은 선택을,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을 잘 씹어 먹어라. 일단 어떤 사람은 꼭 씹는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씹어라 그래도 뭐요? 후닥닥 먹어쳐요. 저도 이게 잘 씹으라고 하면서도 잘 씹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소화가 워낙 잘 되니까. 예. 네. 뭐 안 씹어도 소화가 쑥쑥 돼버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자, 유전자는 변한다. 여러분,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느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보면요, 사실 저도 의사로서 암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암 환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예. 난 노력한 거 없는데, 그러고 웃죠, 여러분이. 자, 폐암에 걸린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그럼 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이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이제. 예.
그러면 그걸 알면서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폐암 걸리기로 뭐예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적당히 선택해가지고는 폐암 잘 안 걸립니다. 아침에 눈만 딱 떴다 하면 뭐예요? 피워야 되고. 아침밥 먹고 났다 그러면 또 뭐예요? 피워야 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피우면 성공합니다. 폐암에. 그렇죠? 그래서 담배값, 술 먹어서 간암에 걸린다. 열심히 퍼먹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담배암, 담배 별로 피우지도 않고 그다음에 술도 별로 먹지도 않는데 간암 폐암에 걸렸다는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열심히 어떻게 한 거예요? 기가 막혔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여러분이 이제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저항을 할 줄 아는.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사람은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 안 해야 되는 선택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상구 박사처럼 그거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유전자 꺼지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왜 그럴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뭐예요? 해버려! 여자들이 그거 잘하죠. 여자들이 그거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래. 여자들 맨날 어머머, 나 좀 봐.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은 왜 그런가? 이거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 그러면 이걸 배워서 알면, 아, 그래서 그렇군. 그러면 여러분이 안 그렇게 될 수도 뭐예요?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 왜 우리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유전자 지도로 돌아가서 잠깐 보고 보면 쭉 이제 키가 점점 유전자 키가 자.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것이다. 자, 비만에 걸렸다는 것도 이 유전자 변질이다. 자, 보면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BRCA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변질이 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18번 염색체상에 췌장암에 걸린 사람을 검사를 해보면 이 18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자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검사해 보니까 22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들이다.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기더라. 모든 질병, 자, 동맥경화는 19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
모든 질병들이 전부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된다는 것은 참 힘들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서 변하는데, 여러분,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이 지금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갑자기 노래를 불러. 그리고 박수를 치고, 이게 함성을 지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들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내 파가 막 달라져. 박수 치고 이러면은 여러분 특히 함성을 이야 하고 지를 때는 내 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이 막 새로운 뭐예요? 알파파가 강력하게 몰려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암세포들끼리 모여서 맨날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암세포들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세포들이에요. 얘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고파. 가고파라. 어디로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로. 그 지금 그를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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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내 몸 안에 세포 안에 뭐가 달라져? 예, 사기가 차 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생기로 바꿔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져. 분위기. 야,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그런 분위기로 바뀌네. 그런 기미가 보이네. 기미, 그런 기미가 보이. 야,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한 놈이 있다가, 야, 옛날에도 그런 적 있었잖아, 살짝. 작심삼일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끼리 지금 논란이 심해요. 이 가짜뉴스 아닌가? 이래 싸면서. 근데 이제, 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또 긍정적으로, 건강식으로, 운동으로, 맑은 공기로, 맑은 물로, 그동안에 모든 오염되었던 그 세포들을 잘 씻어내고 있으면, 야, 이거는 옛날하고 달라.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일 하루 더 하면, 와, 이거 점점 좋아지네. 그 모레 가도 더 좋아져, 분위기가. 그러면요, 여러분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짐 싸자. 우리 돌아갈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죠. 스트레칭을 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몸 안에 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그래서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심호흡이다. 네. 그럼 그게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네, 산소 공급을 각 부위에 하게 되면요. 왜냐면은 정상 건강한 세포가 나쁜 세포로 변할 때는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산소 부족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여러분이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죽인다. 나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어 숨 막힌다 그래요.
와, 스트레스 받을 거야. 숨을 안 쉬어. 그러다가 가끔 가다 한숨 쉬어.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장시간 받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세포에 굉장히 부족해져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여러분, 산소 부족만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을 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전식을 알아봤는데요. 전식을 안 하면 숨이 막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산소 부족하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이쁜 미녀가 와서 상구씨 해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밖에 필요 있어? 산소밖에 없어. 그만큼 절대절명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속에서 세포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 죽음에 적응을 하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그런데, 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모세혈관이 쭉쭉 이제 늘어나고, 예. 산소 공급이 자꾸 풍부해지고, 야, 이거 심상찮아. 이 사람이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짐 싸자. 짐 싸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자, 아직도 좀 부족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적극적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맨 앞줄을 치유석이라 그럽니다. 왜요? 제일 적극적인 사람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이 제일 많이 튀는 곳.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